남자복은 없어.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어쨌든 새끼가 지금 상처받은 거예요. 응? 많이. 근데 한 번이 아니야, 걔가. 근데 왜 몰랐어? 이렇게 크게 받은 거는 처음이었거든. 응? 중간중간에도 느꼈을 텐데. 못 느꼈어? 이렇게 심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걔 사주도 나 힘든 사주야. 아, 그래요?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알아? 이게 엄마 신풍파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신의 풍파가 자식한테 갔잖아, 지금. 그 자식이 겪지 않을 걸 겪잖아. 네.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애기는 그 아저씨가 싫었다잖아. 누가요? 애기가. 안 좋아했는데. 응? 아빠보다 더.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야. 응? 그리고 본인은 원 남편하고도 못 살아. 이게 내 팔자에서 오는 거야. 언니가 그렇게 만든 거야. 제가요? 만든 거보다는 언니가 잘못한 거지. 전본적 없어? 있죠. 그럼 언니 무당되는단 말안 해? 무당된단 말은 안 하고 응, 그냥 가물 있단 말도 하지. 네. 그럼 이걸 가물을 잘 뭔가 풀어놨어야지. 푼다고 우리 풀었어요. 언니는, 응, 언니 두번 풀었어? 한 번. 응? 이걸 제대로 언니 몸에 실어봤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 말하고 그 사람들 땡 쳤잖아. 응? 왜냐면 언니는 17살 때부터 왔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내가 아까 왜 얘기했어? 젊은 남자 하나 들어온다 그랬지. 요게 들어오면은 자꾸 내 주변을 치는 거야. 그 몰라. 3살, 4살이라 아까 얘기 하나가. 그리고 본인이 둘 지운 거 있어? 응? 태아령이 저기서 깔짝깔짝거린단 말이야. 그 원래 언니네는 이렇게 누가 잠깐 모셨다 뒤집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분하고 그냥 물 떠놓고 빌던 할매가 또 있어.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의 컨트롤이 안 돼. 내 스스로가. 네. 화가. 응? 본인도 애한테 푸른 거 많아. 저희 애한테요? 알죠? 그것도 아동학대야? 이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맞지? 걔를 보호해도 문제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걔가 자꾸 벽을 두는 거야, 이게 다. 근데 원 아빠한테도 맞은 적 있어? 아니, 없어요. 그치? 네. 아빠는 없고, 응.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한번 때리지 않았대, 자꾸. 제가 때렸죠. 응. 근데 이렇게 막, 뭘 잘못해서 때리, 그냥, 그냥 먼저 잘못했으면 언니 엄마는 먼저 손이 나가. 손으로 때린 적 응? 뭐 물건이 됐든지 없는데. 아니, 그냥, 밀치고 때렸잖아. 엄마도 때린 거야. 아니야? 밀치고 응? 그냥 말만 했어? 때리는 아니 그러진 않고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좀 그리고 증거는 잡아놨어? 미약하다는데 자꾸. 맞아요. 카메라를 뺏겨가지고. 예, 검사는 받았어? 네. 근데 누가 한지를 모르는 거지, 이제 이거를. 한지는 알죠. 그래갖고 이제 변호사 사가지고 심리 상담하면서 아이가 그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증거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올 때 이제 쌍방 폭행으로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부터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까도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 관살도 들어오고 관제도 들어오고 응? 근데 내가 아까도 했듯이 이게 미약해. 너무 증거가 딱 뚜렷하게 네가 때렸다는 게 없어. 그럼 응? 변호사를 잘 써야 되는 거고 엄마는 내이 신사를 재워야 돼. 그래야 내가 이겨. 어떻게 저 이거 구술해서 재워야지. 그 재판 두 번을 해 끝내야 될거 아니야. 분명히 항소한단 말이야. 이게 내 신바람이야. 그 사람이 제 짐을 안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 짐을 안 주는 이유는 엄마랑 어떻게든 조금 더, 왜? 이게 뭔가 해결날 때까지는 응? 자기가 잡고 있겠대. 여자가 있는데. 응? 여자가 되잖아. 그 전도 몰랐었어? 그 동거했던 남자가 여자가 있었다고요? 그 사람은 엄마가 어쨌든 중간중간에 있었어, 없진 않았어. 없었는데? 그건 모르는 거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뒀을지 뭐 했을지 모르는 거야, 그건 아. 엄마. 응? 만나야지, 다가는 아니야. 혹시 지금도 있나 없나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있다고는 하니까. 근데 이제 같이 살면서 그냥 제가 그냥 빈몸으로 쫓겨났거든요. 애기랑 같이.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저는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제 짐만 달라고 그래도 주지도 않고 이러니. 찾아가서 산게 잘못이지. 가서 간 좋다고 간 애들 데리고 들어간 본인이 잘못이지. 본인이 이러려고 간 거나 잘 살아보려고 간 거지. 뭐 뛰려다 뭐 붙은 거요. 그게 내 신의 풍파야 이게. 이게 도화살이야.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달라. 살아보면 달라져. 사람이 확 바뀌어져.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360도 팍. 바뀌어져. 내자는 그게 다 달라. 그냥 연애하고 동거하고 결혼하고 다 달라. 기운이 달라져. 내잖아. 엄마 팔자리에 남자복이 없어. 내가 사주, 본인 사주 외롭단 말이야, 맨날. 나는 맨날 공허하고 허해. 네. 누가 뭘 채워달라는 게 아니야. 내 옆에만 있어서 그냥 서로 잘 그냥 밥한끼 먹어도 편하게 먹고 싶은 것뿐이야. 뭐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인간들이 왜 그래, 자꾸 나만 보면. 본인도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문제야, 이거. 밥상 차려주고 욕먹는 게딱 본인이야. 맞잖아.
할때 잘하거든 본인은. 내말 한마디 턱 털어먹는 경우.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어떻게 해. 입을 때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은 그럼 동거했던 남자는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응? 근데 저는 그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내 근본이 나쁘진 않아요. 응? 그 사람은 3년이 좀 지나가야지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어떤 게 다르죠? 자기 사주에 살이 있겠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내년 음력 2월 달까지 해결을 봐야 된대. 그리고 올해 10월 달, 음력 10월 달에는 1차 얘기를 잘 봐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자꾸 두 번은 서로 간에 경쟁이 있다 자꾸 밀당을 한대. 그리고 절대로다가 앞으로 3년, 5년까지는 절대 남자 만날 생각하지 마. 지금 본 신랑이랑은 안 사는 게 그게 본인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쵸? 힘들어, 솔직한 얘기로. 내 복이야. 어떤 쪽으로 많이 힘들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 그 사람을 살면은.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본인한테 막 해코지한 건 없어. 네. 응? 해코지는 진짜 지금 놈이 해코지한 거지. 응? 그 자기 도리는 다 하고 살았어. 어떤 응? 본인한테만, 응? 그 사람 사주에는 어쨌든 뭘 누굴 도움 줄 수는 없어. 본 신랑 아니면 동거남이요? 본 신랑도 마찬가지야. 근데 자기 것만 챙길 수 있어, 그 사람은. 본 신랑은. 응? 그 나를 인정을 안해 자꾸. 같이 살면 숨안 막혀? 본 남편이랑 살면? 그냥 떨어져 한 3년 넘게 떨어져 있어서 그냥 보면은 그냥 말하기가 싫어요. 싫고 그냥 답답해요, 그냥. 왜 나한테 해준 건 크게 없잖아. 아, 네. 근데 합의가 안 들어, 둘이는. 본 남편하고. 참고 살다 보면 나만 또숨 막혀서 죽어. 그럼 우울증이 심하게 와. 그리고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이걸 해결해내야 돼. 그리고 저도 빨리 떨치고 싶어요. 애는 진짜로 쟤는 심리 상담 잘 받아야 돼. 엄마랑 같이 받아. 본인도 문제니까 내한테. 저도 저지만 그 동거했던 남자 같은 저는 잘못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나도 지가 잘못된 건왜 거기까지 생각을 해? 그 배, 쟤는 다 받아 걱정하지 마.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응? 저만 이렇게 막 힘들고 진짜 바닥까지 내려온 것도 짜증나고 막. 내가 선택한 거예요. 팔자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 써, 그래서. 그땐 좋아서 갔잖아, 본인이. 피하려다가, 내가 사주 팔자에 그런 거 뭔가 피하려다가 더 덤탱이 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주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 신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주변 인간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
본인은 신에서 뒤집는단 말이야. 헐까다 인생을 자꾸 바닥을 치게. 이제 진짜 바닥이야. 근데 아직 바닥 아니야. 이것보다 더 바닥이 있어요? 그럼 신은 뭔가 인정해주고 굴복할 때까지 계속, 그 다음에 칠수 있는 건 뭐야? 나 쳐, 안 돼, 금전 쳐, 안 돼, 자식 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 응? 더 크게 만들지 마. 이걸 해결하라고. 나도 이길갈땐 빚을 8억을 들고 이 길을 간 거야. 나는 목사 되려고 그랬어요. 이 풍파는 나밖에 몰라. 본인도 엄마도 엄마밖에 몰라. 이게 끝날 것 같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응?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데. 내가 하잖아. 엄마는 이 신을 먼저 해결해야 그게 더 부담되는 거 아니야? 해결을 놔야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해결이 나. 이게 신의 풍파에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빨리 올해 안에 이걸 뭔가 해결을 봐야 돼. 해결을 못 보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는 내가 인정을 안 하고 내가 꺾이면 뒤집혀 이게. 그래서 아직 증거가 정확하지 않잖아. 그 카메라만 있었으면 어쨌든 엄마야 정확해진 거야. 그게 없으니까 이거는 판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달라. 근데 나한테도 되잖아. 저 사람 분명히 1차에서 엄마가 이겨버리면 저 사람 항소해. 저기도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엄마가 이기는 싸움이 원래. 99%. 근데 이기는 싸움인데 제가 자꾸 불안하고. 이거잖아. 이게 신의 풍파야. 그랬잖아. 99%가 0%로 떨어져서 뒤집힐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운이 좋았으면 그 카메라도 안 뺏기는 거야. 안 지워지는 거야. 뭔가 꼬이니까 어때? 그것마저도. 빼박을 못 하잖아, 지금. 굴복하래, 엄마는. 할매한테 굴복하고, 신한테 굴복하래. 비를 좋은 하는 거. 일이 있대, 그러면. 이걸 해결을 보려면, 진짜로다가, 옳은 신에서 나를 잘 가려놓고, 움직여놓으면, 엄마 앞으로 웃을 일이 제가 얼마 전에 구술했거든요. 있어. 응. 엄마도 하면서 속안 뒤집어졌어? 뒤집어졌어요. 그게 근데 부셔? 굿인지 동네 응. 잔치인지. 아, 진짜 없는 돈에 빚까지 얻어서 했는데. 아, 진짜 그래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저 진짜. 구성을 없지 그냥 차라리. 아니, 그런 걸저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응. 이게 맞는 건가? 아, 진짜 집에 그냥 가고 싶었어요. 내 신에서 억울한 거지. 원래 그런 거할 생각도 없었는데. 아, 왜냐하면 엄마는 뭐라도 지푸라기 잡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되는 거지. 지네들 먹고 뛰고 한게 무슨 그게 굿이야. 안 뗐어요. 그러니까 지네들 먹고 저거 한게 무슨 굿이냐고. 장구만 치.
어디서 했어? 천안에서 했어? 공주? 공주? 그렇게 돈 벌면 나도 금방 벌겠다. 진짜 없는 돈에 했는데, 시작한 지 한 30분 됐는데, 진짜 집에 가고 싶었어, 진짜. 그때 거기서 거기도 항해를 했어야지. 아니,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원래 맞는 건가? 그냥 이렇게, 이게 원래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거 했으니까 이제 잘풀 거고, 뭐. 뭐 했는데 도대체 뭘뭘 했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지금 헤어진 남자랑도 다시 만날 거고, 왜? 왜 어떻게 봤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다시 만날 거고, 뭐. 만나고 싶어요? 화가 나요, 저는 그냥.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걔가? 예. 네. 진짜로. 안 죽어. 뭐, 나이가 어리니까 뭐 저보다는 오래 살겠지만. 아니, 또 오리다고 오리 사는 건 아니오. 진짜 전 맨날 죽으라고 맨날 속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자는 죽으러 가면 더잘 살아. 이게 초년 풍파야, 중년 풍파, 중년 넘어가는 풍파야. 이게 멀리나 있으면 그냥 그러는데 앞에 있으니까 그막잘 사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네, 그 죄진 거는 제값 받아야 걱정하지 마. 겉보기에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니야, 그런 거는. 그리고 본인은 진짜로 누구한테 뭘 해서 먹일 생각하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굴 남자를 만나면 내가 헌신이 돼, 항상. 쟤를 만들어서 뭔가 높여주려고. 남자한테 기대려고 하지도 말고. 저는 왜 이렇게 남자복이 없을까요? 아까 초장에 있죠.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 요소는 사람들은 애를 써도 꼭 만나는 게꼭 새끼 있는 애들. 도화살 있는 애들. 왜 그런지 알아? 본인이 도화살이 있어서 그래. 도화살이 이게 하루게 사주, 연예인 사주, 무당 사주. 남한테 웃음 파는 사주야. 웃음 파면 뭐야? 남한테 찍히는 거야. 맨날 구설수에.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자야 잔 사람을 만나는 거야. 내가 자지 않으면 저또 또라이 만나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래서 내가 정신이 차려져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잘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그것도 모르죠. 복이야, 지복. 내가 돈으로 명땜하고 수땜했다고 생각을 해. 이제 좀 헛똑똑해서 좀 벗어나래, 할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애 살리는 게 먼저야.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굴복을 해. 신한테. 제가 어떻게 수화로 부른 때마다 와서 불공 들이고 자꾸 해줘야지. 그거라도 시작해야지. 지금 또 못할 걸? 원래는 해야 돼. 어떤 곳이에요? 내잖아요. 신 정확한 게왜 왔는지, 뭘 때문에 왔는지. 이걸 했어야 돼. 그 돈을 들여갖고, 원래는. 그굿 이름이 뭐예요? 이게 테스트 굿이야. 테스트 굿? 나를 업으로 불려줄 건지, 신으로 불릴 건지, 아니면 이게 허준지, 잡신인지.
그리고 원 신랑하고도 풀어야지. 조상을 풀어놔야지. 하는 거기선 말은 뭐랑 갈 거예요, 그러면? 너잖아. 한개 할매 그래. 야, 조상을 부르기랬니? 아니면 귀신단지를 부르기랬니? 아무것도 부르지 않았대. 부르긴 부르더라고요. 응? 말로. 부르긴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앉아서 먹으면 잘 독식하겠네, 그냥. 그돈다 먹고. 조상이 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 저기 내 조상인지 감이 와? 뭘 옷을 찢고 움직이는데 저게 뭐여 그러지? 안 그래? 저건 나도 하겠다겠어. 그리고 애기는 칠성당에다 공 많이 들여줘. 공을 들이는 방법도 모르겠고, 수양 삼아야지. 그리고 내가 다니는 곳에다가.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녀야지, 이제. 다녀, 와, 해줄게, 도와줄게. 하는 방법 하나하나 알려줄게. 살려줄게요.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3년만 믿어. 내가 하자는 대로 딱 3년만 따라와. 그럼 지금부터 뭐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내가 자는 본인이 원래는 굿해야 돼. 어디서 또 과부 딸내미 될수 있어?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 응? 그 대신 3개월 안에는 내가 뭔가는 자리 잡아놔야, 풀어놔야 돼. 그것도 비싸잖아요. 저렴하게 해줄게. 얼마에? 그럼 나중에 여기다 얘기하지, 나나, 나는. 나중에 나 한번 찾아와. 초하루 때, 요번 초하루 때. 그때는 20만 원만 들고 찾아와. 초하루가 언제지? 언제죠? 다음 주 토요일, 금토일 거다, 금토. 우리 집은 미리 예약해야 돼. 그래야지, 본인한테. 시간을 나. 우리는 각자, 이렇게 단체 불공이 아니야. 각자, 각자. 30분, 1시간 사이. 해서 잡아놓고 뭔가 움직여놓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자고. 지금 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치. 이따가 여기다가 본인 식구 집 주소, 생년월일, 응? 제가 지금 응, 머물고 있는 곳, 그리고 집못뺀집 있지, 거기 주소, 그집좀 불태워 주세요. 응? 그리고 그 사람 사주, 이름 모르면 생년월일하고 이름, 응? 그걸 여기다가 써놓고, 응? 그리고 뒤에다가 나한테 20만 원만 붙여주고. 내가 거기 밑에 본인 연락처 적어놔요. 이제 내가 초하루 때 오면 내가 하나하나 잡아줄게. 이게 위에다가 제 거하고 저희 가족 거 쓰고 원 남편 거 쓰고. 생년월일도 다 써요? 응, 음력인지 양력인지 그걸 나가서 써주셔. 저 다음 사람 봐야 되니까. 거기다가 하나은행에다가 딱 20만 원만 넣어줘. 그럼 내가 초하루 불공 위에단 말이야. 아셨죠?